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안 올린 지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좀 넘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됐는데, 지금 회사 업무가 좀 계속 바빠서 제가 업로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회사가 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차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 안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음이 들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차 안에서 같이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했던 말을 또 했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여태 제가 올렸던 유튜브랑 좀 다르게, 요번에는 이렇게 편집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라디오 형태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별도로 뭐 영상에서 뭔가 설명을 좀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막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냥 순수 듣는 용도의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라디오 형태라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사설이 길었는데, 이번 편은 여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일단 나의 어항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컨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컨셉이라고 하자고 하면은 뭐 F5 어항 아니면은 짬뽕 어항인데, 그 산호 대비 물고기가 많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물고기가 저기 어항 사이즈 대비 물고기 개체 수가 많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물고기는 별로 없고 이제 산호 위주의 어항이거나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물고기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F5에 가까운 어항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과력이 좀 빵빵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암모니아나 아질산이 상승하면서 물고기한테 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그럴 때는 여과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용이한 여과제를 고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나는 아쿠로나 아니면 뭐 산호 위주의 어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탈질 박테리아나 뭐 이제 질화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용이한 여과제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여과제부터 보자면, 여과제 뭐 제품 설명이나 광고 같은 걸 보면은 뭐 저런 게 많이 적혀 있어요. 뭐, 이 여과제 하나에는 뭐, 축구장, 단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뭐, 축구장에 뭐, 네다섯 배, 뭐, 20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물을 투과시켰을 때, 이렇게 100% 물이 투과가 되면서 흡수가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설명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걸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죽스 여과제가 있고, 그쵸? 그 스펀지 같은 레진 형태로 된 여과제죠. 그게 있고, 세라믹으로 된뭐 맥스팩트에 있는 바이오블럭, 뭐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둘다 물을 투과시키면은, 죽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다 흡수합니다. 흡수하고 더 이제 물이 넘치면은 그 밑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맥스팩트에 있는 바이오블럭 같은 경우에는 물을 투과시키면은 체감상 물 투과는 거의 없고 옆으로 많이 흘러요. 옆으로 많이 흐른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 공간이 약간 빡빡하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빡빡하게 있다라는 거는 여과 박테리아보다는 질화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좀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질화 박테리아는 좀 이제 무산소 공간 이런 데에서 서식하기 용이하다고 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아쿠로 위주의 어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물 투과가 잘안 되는
그런 여과제가 더 낫겠죠. 근데 반대로 뭐 물고기가 많다라고 하면은 물투과가 잘 되는 이제 여과력이 빵빵해야 되는 여과 위주의 박테리아가 좋고요. 그리고 여과제를 보통 해수에서는 뭐 좀 한정적으로 여과제를 많이 쓰긴 해요. 보통 여과제라고 하면은 뭐 AIM의 뭐 섭스프로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시포락스 뭐 아니면 큐메서드 뭐 엄청 많거든요. 뭐 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난석도 있고 엄청 많은데 해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여과제보다는 좀 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마운틴 트리에서 나오는 로터스 여과제, 그러니까 원 기둥 형태죠. 원 기둥 형태이고 그 안에 구멍이 뽕뽕 뚫려서 연근처럼, 그러니까 단면적이 연근처럼 보이는 여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박스 형태, 뭐 마린 퓨어 블럭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오 블럭, 뭐 아니면 원아쿠아 것도 있죠. 세라믹으로 된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피어, 그러니까 구 형태로 돼 있죠. 구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뭐 마린퓨어 스피어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바이오 스피어도 있고 뭐 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구 형태인데 좀 더 작은 것도 있고 아니면 구가 아닌 약간 이제 불규칙한 모양으로 된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 10km 것도 있고 뭐 매트리스였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타입을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로터스 여과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터스 여과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해수용으로 나온 게 3세대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해수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뭐 0이 하나 더 붙어서 가격이 10배로 뛴다든가 아니면 뭐 두세 배 뛴다든가 이게 항상 그러는데 참 해수를 하는 입장에서 참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아무튼 3세대가 해수용으로 나왔고요. 2세대가 담수용이라고 제조사에서는 얘기하는데 2세대를 써도 무방하다라는 게 이제 주변 분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2세대가 몇천 원 안 합니다. 근데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인가 정도 해요. 좀 비쌉니다, 많이. 그리고 로터스 여과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눕혀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로터스 여과제의 높이보다 큰 선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로터스 여과제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4배나 아니면은 외배도 그럴 수도 있고요. 좀 작은 어항에서는 로터스 여과제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로터스 여과제는 그 안에 이게 막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다 세워서 사용을 하면 당연히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흐르는 선풍 칸에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물 흐름을 그렇게 크게 방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까지 물이 잘 스며들어서 잘 흐르다 보니까 여과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되게 용이한 여과제이고요. 그래서 F1나 물고기가 많은 어항에서는 그 로터스 여과제를 막 이렇게 싹 다 선포 한 켠을 다 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이유 때문에 로터스 여과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로터스 여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라지 사이즈가 있고 M 사이즈가 있는데요. 보통은 M 사이즈를 구매를 하시면 돼요. L 사이즈는 진짜 한 1800이나 2m 이상 되는 어항일 때 그럴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M 사이즈로 해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1500 이하는 M 사이즈 쓰셔도 돼요. 굳이 L 사이즈 사도 이게 뭐 세워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결국 부셔서 반으로 쪼개야 돼요. 그리고 로터스 여과제의 장점 중 하나는 이제 해수다 보니까 이제 슬러지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슬러지를 발생해 갖고 여과제 주변을 이렇게 슬러지로 막아도 안쪽까지는 막힐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여과제의 효능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슬러지가 많이 생겨도. 네. 그런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작은 어항에서 좀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3세대가 해수용인데 좀 비싸다. 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럭 형태죠. 뭐 마린 퓨어 블럭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오 블록도 있고요. 일단은 블럭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마린퓨어 블럭 같은 경우에는 물을 투과시킬 때그 안쪽으로 물이 잘 스며듭니다. 그러면은 지화 박테리아도 물론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여과 박테리아 위주의 여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린퓨어 블럭은 한때 많이 사용했는데 요새는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게 가루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잘 바스라집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요. 바스라지면서 비싸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든 이제 서양에서는 많이 사용했던 여과제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카더라 통신으로 이해하면은 해외에서도 뭐 알루미늄 성분이 검출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카더라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바이오 블럭이죠. 뭐 맥스펙트나 아니면 뭐원 아쿠아 뭐 이런 제품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여과 박테리아라기보다는 지화 박테리아를 좀 상승시키는데 용이한 그 여과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F어항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물고기가 많은 어항에서는 오히려 아크로 위주의 짬뽕 어항 혹은 뭐 레더나 뭐 LPS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물 투과가 잘안 되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개를 사서 이렇게 쌓아 올려서 선풍에다 둬버리면은 그 영역만큼은 물 흐름이 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선풍 물 흐름도 한쪽으로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을 많이 쏠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어항일수록 그러니까 선풍이 작을수록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면 물 흐름을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리턴칸 수위도 맞추기가 좀 까다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추천은 안 드리고요. 사이즈가 좀 이제 큰 어항, 뭐 예를 들어 한1200 정도나 뭐한1000 이상급? 그러니까 선포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쌓아서 사용하는 건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 흐름을 많이 방해하니까. 그런데 요즘 나오는 그냥 검정색의 여과제가 있는데 걔네는 아예 그냥 탈질 박테리아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촉매제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는 애초에 겹쳐서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라면 당연히 겹쳐서 사용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굳이 겹쳐서 물 흐름을 많이 방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어항인데 나는 탈질 박테리아를 좀 생성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가 이제 스피어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스피어 형태는 이렇게 막 쌓아 올려놔도 중간중간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 흐름을 많이 방해하진 않겠죠. 그래서 스피어 형태는 작은 어항에 적합합니다. 근데 큰 어항에서는 스피어 형태의 그 여과제를 추천 안 드리는 이유는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1kg를 구매해도 스피어가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동일한 뭐 효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만큼 이제 동일한 효과 대비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항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고 큰 어항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과제에 대한 이제 모양새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여과제를 얼마나 몇 개를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경험했던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로터스 여과제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당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M 사이즈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같이 1200어항이었으면 400리터잖아요. 그럼 4개.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여기서 물고기가 워낙 많다. 50리터당 한 개. 물고기가 그냥 적당하거나 별로 없다라고 하면 100리터당 한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마린퓨어 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큰게 제가 알기로는 600리터인가 800리터까지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항이더라도 그냥 그 하나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원아쿠아나 아니면은 맥스팩트에 있는 바이오 블럭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한 개를 사시면요. 그 안에 제품이 낱개로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낱개 한 개당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리터까지는 커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은 100리터.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200리터 정도 되는 어항이라면은 그냥 그 제품 한 개를 사면은 낱개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단면적이 그 바이오 뭐 맥스펙트 바이오 블록보다는 단면적이 많잖아요. 그 1kg 전체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과 박테리아든 뭐 진화 박테리아든 이게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단면적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는 절반만 써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리터당 한 3분의 1만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과제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과제를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여과제를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은 세팅 초기에 여과제를 막 이렇게 많이 넣어요.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세팅 초기에는. 그 이유는 갓 세팅한 지 얼마 안 된 어항에 먹이 한 꼬집을 넣는 것과 어항이 1년 정도 숙성된 곳에 한 꼬집을 넣는 거는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뉴트리언트 수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항을 세팅한 지 얼마 안 된 어항에는 뉴트리언트 수용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과제를 넣는 거고요. 여과제를 넣으면은 그만큼 그 안에 이제 아파트라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세대수가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세대수 안에 이제 박테리아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뭔가 아모니아나 아질산이 오면은 그거를 다 어느 정도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항이 한 6개월 정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산호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박테리아도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G 그러니까 이끼류도 많이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슬슬 성장하는 시기라서 질 인산염이 빠르게 소모가 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과제가 많다면 당연히 질 인산염이 더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산호들이 말라갑니다. 말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여과제를 덜지 않고 지린산염이 영영 떴으니까 이건 위험하다 해갖고 뭔가를 막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미노산도 넣고 뭐 비타민도 넣고 뭐 지린산염 도신도 하고 뭐 먹이도 넣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박테리아들이 지린산염이 영인 상태이니까 대부분 휴면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 먹을 게 투여가 됐으니까 당연히 다시 잠을 깨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백탁이 오기 시작해요. 백탁이 오고 뭐 용존산수량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면서 물고기들이 막 수면 위에서 뻐끔뻐끔 거리고 그러면서 산호는 더 말라가고 이게 말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 이 리퍼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환수를 막 열심히 하면서 이제 애들이 말라가니까 또 먹이는 더 넣고 뭐 이러거든요. 그 환수를 했으니까 박테리아 사체들이 많이 걸러졌잖아요. 그럼 그만큼 또 증식이 돼요. 네. 그러면서 박테리아는 더 증식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런 상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호가 서서히 이제 성장 국면에 들면은 여과제를 하나씩 덜어내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다시 뉴트리언트가 조금씩 오르는데 그거를 산호가 온전히 받아 먹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경도 소모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경도 수행은 어항이 한 세팅한 지 한 3개월? 3개월만 돼도 경도 소모가 좀 빨라져요. 근데 지린산염 소모 속도는요, 보통 그냥 천천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빠르게 떨어집니다. 빠르게 떨어지는 그 시기부터 여과제를 하나씩 더는 게 좋아요. 일단 여과제는 그런 용도고요. 그래서 다 덜면은 그 여과제를 언제 쓰냐라고 하면은 쓸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그 디노가 왔을 때. 디노가 왔다는 거는 디노 박테리아가 많다는 얘기고 내가 좋아하는
필요로 하는 박테리아의 개체 수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땐 다시 여과제를 넣어서 이제 박테리아를 다시 증식시키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갑자기 이끼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뉴트리언트의 수익이 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 여과제를 다시 한 덩어리씩 넣어서 이제 수익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여과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약간 라디오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출퇴근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